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하지 중 세트 아이템 편입니다. 라이브 중 어떤 아이템이 좋은 거고 어떤 아이템을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많이 받아왔지만 워낙 캐릭마다, 성악마다, 맨땅은 개인마다도 기준이 다르고 아이템마다도 너무 다양하며 레저렉션에서는 가치의 기준이 변동될 수 있기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제작했던 영상들처럼 이번 영상도 거래가치가 있는 세트 아이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맨땅에서 사용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양이 방대하기에 정말 자주 쓰이는 아이템들과 거래가치가 있는 아이템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레저렉션에서는 값어치가 변동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주관도 들어가 있는데 특히 저는 밀리 캐릭을 많이 플레이하지 않았기에 밀리 캐릭들의 아이템 가치가 특히 저평가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아이템이든 모든 변동 옵션이 높게 나오거나 최고치인 일명 으뜸으로 나온다면 거래가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전 영상들과는 달리 2세트 효과, 3세트 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인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보시는 것보다 카우스큐브의 정리된 내용을 보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2세트 효과란 해당 세트 아이템을 2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3세트 효과는 해당 세트 아이템을 3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며 세트의 각 아이템마다 해당 효과가 다르고 세트 부분 효과도 따로 붙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엔젤릭 반지와 엔젤릭 아뮬렛을 착용하면 반지에 있는 2세트 효과, 아뮬렛에 있는 2세트 효과를 받고 세트 부분 효과 중 2세트인 플러스 10 민첩을 별도로 얻는 것이죠. 세트 부분 효과는 각 부위마다가 아닌 전체 세트 효과이기 때문에 반지, 아뮬렛 각 플러스 10으로 20이 아니라 플러스 10만 적용됩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 아이템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카드 영상에 들어가셔서 55초부터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템들을 다 외우라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쓱 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네,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먹었네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만든 겁니다. 이 아이템들은 게임을 하시다 보면 천천히 외워지실 거고 억지로 미리 외워서 플레이하시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진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즐기면서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거래가치를 별로 나눴는데 한 개는 쓸 수 있으나 거래가치가 거의 없는 정도, 두 개는 거래가치가 있는 정도, 세 개는 갖고 있다가 거래할 만한 정도, 네 개는 거래가 잘 되는 정도, 다섯 개는 와 득템했다 하는 정도입니다. 먼저 노말 중 쓸만한 세트 아이템을 소개하자면 420 컴플릿 스틸 일명 시곤셋입니다. 머리, 갑옷, 신발, 방패, 벨트, 장갑으로 이루어진 세트인데 2세트 효과는 10 라이프 획득, 3세트 효과는 100 방어, 세트 완성 효과는 이런데 완성 효과가 그닥 좋진 않습니다만 캐릭을 육성할 때 이 세트를 다 주고 시작하거나 일부만 주고 시작해도 육성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캐릭 육성을 위해 많이 찾는 세트 아이템이죠. 주로 세트 전출회에서 거래가 되나 장갑, 벨트, 신발만 해도 장갑 2세트 효과인 30공소, 초반 4줄 벨트로 쾌적한 포션 관리, 신발 3세트 효과인 50매찬에 세트 효과 중 가장 괜찮은 10% 라업까지 얻을 수 있어 거래가 됩니다. 각 부위별로 따로 팔면 거래가 잘 안되나 세트 전체로 모으면 별은 2개로 거래가치가 있는 편이며 장갑, 벨트 2개만 묶어서 팔아도 별 2개는 되지만 나머지 부위는 따로 판다면 별 1개로 거래가치가 낮습니다. 세트 전체를 별 2개로 준 이유는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워낙 드랍률이 높아서 수급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엔젤릭 레이먼트 일명 엔젤릭 셋입니다. 갑옷, 칼, 반지, 목걸이로 이루어진 세트인데 2세트 효과는 10 민첩성, 3세트 효과는 50 라이프, 세트 완성 효과는 이렇습니다만 초반 밀리 캐릭 육성 때 사용하면 괜찮은 세트죠. 다만 초반 육성계의 아이돌 세트 아이템인 시곤셋에 밀려서 세트 전체로는 그닥 인기가 없어서 별 1개에서 2개입니다만 반지, 목걸이만은 별 2개에서 3개로 거래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반지의 2세트 효과인 랩당 거래가 명중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주기 때문에 목걸이와 함께 착용해서 이를 챙겨주는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엔젤릭 갑옷과 칼은 별 1개로 맨땅에서 쓰시거나 버리셔도 상관없지만 반지 목걸이만은 꼭 모아놔주세요.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가치가 높은 익셉션을 엘리트로 갑시다. 먼저 탈라샤의 랩핑스 일명 탈셋입니다. 후소 전용 봉, 머리, 갑옷, 벨트, 목걸이로 이루어진 세트인데 세트 부분 효과와 완성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 세트는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토토리스 세트 아이템으로 세트 아이템 중 가장 가치가 높고 당연히 세트 전체별은 5개로 거래가치가 매우 매우 높습니다. 세트 완성 효과만 보셔도 납득이 되실만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세트가 가장 비싼 이유는 앵벌 캐릭 일명 파밍 캐릭으로 셀프를 사용할 수 있는 토토리스를 많이 쓰는데 이때 중요한 매직 아이템 얻을 확률 일명 매찬을 160 이상 챙기면서도 올레지와 라이프로 엄청난 안정성을, 스킬 레벨 증가와 몹의 레지를 깎고 스킬 데미지를 더해주는 옵션과 스킬 시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패키 옵션도 있어 이 세트 하나로 매찬, 안정성, 개미지를 모두 챙길 수 있어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트리스의 최종 세팅은 열의 9번 탈셋이라 감히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특히 갑옷, 목걸이는 구하기 어려워 이 두 부위는 별 4개에서 5개, 나머지 부위는 드랍이 어느 정도 되어 별 3개를 주었으나 탈봉도 마스터리가 2,2,2가 붙으면 별 4개에서 5개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머리 일명 탈뚜껑은 용병에게 주거나 밀리 캐릭이 사용해도 정말 좋은 뚜껑이니 주었으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트랑홀의 아바타, 일명 트랑홀, 트랑셋입니다. 머리, 갑옷, 네크 전용 방패, 벨트, 장갑으로 이루어진 세트로 네크로맨서 세트 아이템인데 세트 부분효과와 완성효과를 보시면 좀 특이하게 파이어볼, 파이어월, 메테오 같은 소소리스 스킬이 있습니다. 일단 트랑홀 셋은 인기가 없고 비주류로 세트 전체로 별은 1개에서 2개로 거래가치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완성효과 마지막에 보시면 뱀파이어로 변신이 있는데 트랑홀 세트를 다 착용하면 우리가 봤던 몹 중 얘로 변신합니다. 그럼 메테오 쓰면서 소환도 하고 좋은 거 아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변신을 하면 스킬 시전 속도인 패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스킬 사용이 정말 답답하게 느려집니다. 아마 이 효과가 없었다면 트랑홀 세트도 정말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사용을 잘 안 해 세트 전체 가치는 낮은 편이나 트랑홀 장갑은 20팩에 30쿨레가 붙어있어 메피 장갑과 함께 다른 메이지 캐릭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갑이며 25% 포이즌 데미지 증가, 이 저주 스킬 증가로 동네군 필수로 이 장갑을 착용해 장갑만은 별 4개로 거래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벨트도 결빙 한댐 옵션이 붙어있어 별 2개로 거래가치가 있긴 합니다. 그리스월드의 리가시입니다. 일명 그리스월드인데 머리, 갑옷, 셉터, 팔라 전용방패로 이루어진 세트로 팔라딘 세트 아이템인데 세트 부분효과와 완성효과는 이렇습니다. 팔라딘은 세트 아이템보다 강력한 세팅이 많아 세트는 전체 별은 1개에서 2개로 거래가치가 낮은 편입니다만 각 아이템마다 소켓이 많이 뚫려있어 자신의 입맛대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무기인 일명 캐두시어스는 4소켓이 뚫려있다면 별 2개로 거래가치가 있긴 합니다. 임모틀 킹, 일명 임모탈입니다. 바바 전용 머리, 갑옷, 마울, 벨트, 장갑, 신발로 이루어진 세트로 바바리안 세트 아이템입니다. 세트 부분 효과와 완성 효과는 이렇습니다. 바바리안도 세트 아이템보다 강력한 세팅이 많아 세트 전체 별은 2개에서 3개로 거래가치가 있는 편입니다만 레저렉션에서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모탈 셋은 부위 중 특별하게 가치가 높은 것은 없으나 벨트, 장갑, 신발은 맨땅에서 함께 사용하시거나 벨트만 따로 써도 괜찮습니다. 오픈의 골은 세트로는 가치가 낮아서 중요한 아이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는 길리엄 뚜껑이라 불리며 30 페이스, 15 치타, 35 강타, 15 힘 옵션이 붙어 밀리키릭에게 정말 좋은 뚜껑으로 별 3개로 거래가치가 있으며 벨트도 라이프와 마늘을 동시에 획득하는 일명 듀얼 흡혈 옵션이 붙어 맨땅에서는 아주 쓸만합니다. 마비나의 배틀힘, 일명 마비나 셋입니다. 머리, 아마존용 활, 갑옷, 장갑, 벨트로 이루어진 세트로 아마존 세트 아이템입니다. 세트 부분 효과와 완성 효과는 이렇습니다. 아마존도 세트 아이템보다 강력한 세팅이 많아 세트 전체별은 2개에서 3개로 거래가치가 있는 편으로 원소마나 퓨전마 세팅을 할 때 마비나 셋을 씁니다. 특히 머리인 마비나 뚜껑은 30 공속이 붙어있어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 별은 3개로 거래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나탈리의 오디엄, 일명 나탈 셋입니다. 머리, 어셋 전용 클럽, 갑옷, 신발로 이루어진 세트로 어셋신 세트 아이템입니다. 세트 부분 효과와 완성 효과는 이렇습니다. 세트 완성 효과를 보시면 어셋신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트랩신으로 쓰는 건 아니고 밀리캐릭으로 쓰라고 만든 옵션으로 주로 루너도 혼돈을 사용해서 어셋신으로 힐인드를 도는 혼돈신 세팅이나 피닉신, 킥신 등을 세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런 쪽은 워낙 비주류라 세트 전체 별은 1개에서 2개로 거래가치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나탈 뚜껑은 워낙 변동업이 심한데 옵션이 좋게 나온다면 거래가치가 높고 개인적으로 나탈 부츠는 거래가치가 낮지만 옵션이 좋아서 맨땅에서 주워서 쓰면 상당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알더의 와치타워, 일명 알더셋입니다. 두루 전용 머리, 신발, 갑옷, 메이스로 이루어진 세트로 두루이드 세트 아이템입니다. 세트 부분 효과와 완성 효과는 이렇습니다. 엘리드루가 쓰기에도 애매하고 룩드루가 쓰기에도 애매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세트로 세트 전체별은 1개로 거래가치가 낮은 편입니다만 알더부츠는 40달려, 50라이프, 40에서 58회가 붙어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으로 별은 2개로 거래가치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사이플입니다. 디사이플 세트도 오픈의 콜과 같이 세트가 아닌 특정 아이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잉 오브 엔즈로 일명 고무장갑입니다. 20 공속, 350% 데몬 추가 데미지, 50% 파이오레지도 붙어있어 공속을 필요로 하는 밀리 캐릭들에게 정말 좋은 장갑입니다. 별은 2개에서 3개로 거래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가치가 낮으나 그나마 목걸이인 틸링 오브 비드와 벨트인 크리덴덤은 나름 쓸만하니 주우셨으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하는지 중 세트 아이템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세트 아이템들이 거래가치가 낮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익셉셔널, 엘리트 등급 이상의 세트 아이템들은 맨땅에서는 모두 착용하기만 하면 훌륭하게 쓸 수 있는 템들이기에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유용할 겁니다. 만약 아이템을 주었을 때 이거 가치가 있나가 궁금하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다 정리를 해두었으니 컨트롤 F로 본인이 먹은 아이템을 찾으시거나 직접 찾으시면 더욱 편리하실 겁니다. 영상이 좀 정신없어 보이지만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